전 전두환 대통령밖에 생각 안 나요. 그냥 전두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전두환이요. 전두환 군인 데모 피. 진짜 민주주의 하는 거. 내가 5.18을 그 현장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잠자리에 일어나서 밤 1시, 2시에 뛰쳐나와서 도청으로 모이지 않았다면 그 방송을 내가 하지 않았다면 그분들의 희생이 줄지 않았을까. 아무 죄도 없는 우리들한테 왜? 아니 그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광주 사람들을 다 죽일 작정인가? 내라리고 그걸 진압하고 있어. 지금 시내로 개헌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개헌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개헌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싸울 겁니다. 우리는 광주를 지키고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쏘느냐?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위대요. 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가장 의식 있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군인을 쏘느냐고 내 돈 못 쏘는 거야 학생들. 그러니까 우통을 잡고 배를 다 까지고서 쏴라 쏴라 못 쏘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이 그 중사가 자기가 쏘는 거야. M16으로 탁 사격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광주는 전쟁이 아니다 학살이라고 그러잖아요. 허동훈 PD. 네. 화려한 휴가하면은 이제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에게 내려진 작전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인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시위를 빨리 진압하고 돌아가서 화려하게 휴가를 떠나자라는 뜻으로 작전명이 지어졌다는 것이 정설처럼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앞에서 보니까 좀 믿어지지 않긴 하지만은 5.18하고 8.15를 헷갈려하는 그런 네. 젊은이들이 있던데. 그런 현실에서 젊은 관객들이 이 영화 한 편으로 5.18을 알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도 저 내용이 진짜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묻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네. 또 좀 더 어린 학생들은 왜 우리나라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총을 쏘고 시민들은 왜 무장을 하고 군대에 맞서게 됐는지 그 이유를 가장 궁금해했습니다. 둘. 액션. 대화에 협조를 안 해주네. 응? 이 분위기를 나가 원했던 거예요. 정치는 저럴 거면 시끄러워서 나가 안 뛰어든 거예요. 나가 벌 적에는 네가 시발. 영화 속 임봉이는 익살스러운 인물이다. 입이 쩍 벌어지면서 입가에 분비물이 흐르고. 임봉 역을 열연한 배우 박철민 씨는 고향이 광주다. 5.18 당시 중학생이었던 그는 그 공포를 기억한다. 자꾸 쪽팔리게 이럴 거예요. 계엄군이 곧 도청 진압 작전을 벌인다는 소식을 접한 뒤. 그래요. 도청은 우리한테 맡기고 가정을 지키란 게. 씨발. 미안하다. 갑시다 빨리. 미안하다. 갑시다 빨리. 소심한 임봉은 아내의 간청에 못 이기는 척 시민군 동료들을 두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날 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시내로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임봉은 다시 도청으로 돌아간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준비하면서 상상할 수 없었어요. 왜 저 같으면 안 갔을 테니까 못 가죠. 망설였겠죠.
문앞까지 갔다가 우리 동치리 안았다 내려놨다 안았다 내려놨다 화장실까지 갔다가 다시 무서워서 동네 골목 오기까지 갔다가 결국은 돌아와서 안고 잤을 것 같아요. 물론 자지 않았겠죠. 하얗게 밤을 새웠겠죠.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그러나 도청은 돌아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말 많은데 큰일 나버렸네. 갓난쟁이 아빠 임봉은 광주항쟁 마지막 날 도청에서 죽는다. 임봉이서 어서 대답 좀 하시오. 일단은 미안했겠죠. 죄송했고 같이 싸우자 했던 사람들한테 그것들을 그런 어떤 사랑들 우정들을 확인하려고 들어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감히 이렇게 어느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 임봉이가 도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게 80년 광주였고 그게 광주 정신이 아닌가. 지금 시내로 기원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원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방송차를 타고 광주 시내를 누비며 광주항쟁의 참상을 알린 시내.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겁니다. 영화 속 시내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바로 전옥주 씨다. 그녀도 5.18 당시 방송차를 탔다. 전옥주 씨는 당시 계엄군의 저격 대상이었다. 아리랑 아리랑 아나리요. 시민 여러분은 저희들을 버리고 돌아선다면은 심리도 못 가서 후회하고 다시 저희들에게 돌아왔을 겁니다. 빨리 잠에서 깨서 도청으로 모입시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시내로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금남로에 갔다가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상을 목격한 뒤 그녀는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두려웠지만 마이크를 놓을 수 없었다. 5.18 이후 그녀 역시 가진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더 큰 고통은 죽어간 사람들이었다. 정말 내가 5.18을 그 현장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잠자리에 일어나서 밤 1시, 2시에 뛰쳐나와서 도청으로 모이지 않았다면 그 방송을 내가 하지 않았다면 그분들의 희생이 줄지 않았을까. 야, 이 새끼야! 새끼 잡으라고! 와! 광주 시민들이 의분을 일으킨 이유는 5월 18, 19일에 걸친 공수부대의 과격 진압이었다. 광주 시내 곳곳에서 공수부대원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곤봉과 대검을 닥치는 대로 휘둘렀다. 5월 17일엔 7공수가, 18일엔 11공수, 그리고 20일엔 3공수 여단이 증파됐다. 과감히 타격하고 끝까지 추격하라는 시위 진압 지침도 내려졌다. 11공수 소속으로 5.18에 투입됐던 이경남 목사. 그는 진압군이었지만 5.18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픽션은 아무리 잘해놔도요, 논픽션만 못해요. 저는 그 광주에서 그 18일날, 19일날 양일간에 걸쳐서 7공수하고 11공수 부대원들이 시내 진압작전하면서 그 벌인 그 난폭한 행위라는 것은 그 영화 장면 그대로예요. 오히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어요. 형, 너 혹시 데모했어? 새끼들 별거 아니더라고. 쪽수로 밀어붙이니까 그냥 꼬리 내리던데. 이제 시민들이 전부 들고 일어. 일찍 부모를 여의고 수재인 동생 뒷바라지가 큰 낙인 영화 속 민호는 시위를 하고 온 동생을 나무랐다. 평범하고 작은 행복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형제였다. 내일 나갈 거지? 자자. 세상이 아무리 난리쳐도 우리한텐 아무 일도 일어나서는 안 돼. 가족이라고 너구나 둘뿐이야. 누가 더 있어? 그러나 동생 진호가
5월 21일 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졌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 지우야! 집에 가자! 배우 김상경 씨는 감독의 컷소리 후에도 동생을 잃은 민우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말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5.18 때 실제로 그분들도 그랬을 거라고요. 내 동생이 죽었다면, 우리 어머니가 군인들 총에 죽었다면, 돌아가셨다면 뭐가 보이겠어요? 저래도 지나가 숨어있다가라도 군인 총을 뺏어서 저 같아서 쐈겠어요. 못 참았을 것 같아요. 시위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어린 학생들까지 가세했다. 광주 민주화항쟁 당시 초등학생 2명, 중학생 6명, 고등학생 22명이 시위 중 사망했다. 형제, 자매를 잃고 부모를 잃고 또 아들, 딸을 잃은 이들이 5.18 광주 민주항쟁의 시위대를 형성했다. 제가 조사해서 죽여버린 거다, 개새끼다. 5월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 이후 광주에선 시민군이 형성됐고 무장을 시작했다. 시민군이 치안을 담당한 광주 시내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 보였다. 광주로의 모든 물자 수송이 중단됐지만 항쟁 기간 동안 40여 개의 금융기관이나 거대 상점 등의 약탈이 있었다는 보고는 어디에도 없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먹을 거리를 내놓았고 주부들은 시민군을 위해 거리에 나와 밥을 지었다. 전방을 쥐... 안 돼! 그러나 시민군 중엔 총을 처음 잡아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제가 그때 나이가 20살이에요. 군대는 당연히 안 갔다 왔고요. 총이라는 것은 그때 처음 잡아봤잖아요. 이 나간지 안 나간지 참 불안하더라고요. 마당으로 나가서 연습 삼아서 하늘에다 공포탄을 한번 쐈는데 잘 나가더라고요. 그런 150여 명의 시민군이 끝까지 전남 도청에 남아 항전했다. 5월 21일 집단 발포가 있기 전엔 그들은 무장하지 않았다. 5월 17일 계엄이 확대되고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진압이 있기 직전 광주에선 교수들과 학생들의 평화 시위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고도 정작 무장한 시민군들 중 진격해 들어온 계엄군을 향해 제대로 총구를 겨눈 이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군인이 학생들이 총을 쏘면 지가 맞아 죽을 파냐. 근데 이 군인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 중사가? 무슨 얘기야. 그래 쏴라. 하고서 오통을 벗은 거야. 오통. 공수부대 짬뽕 그걸 다 벗고 그래 쏴라. 쏴라. 학생들이 못 쏘는 거야. 학생들은 못 쏘는 거야. 어떻게 쏘느냐고.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위대요. 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가장 의식 있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군인을 쏘느냐고 내 동포로. 못 쏘는 거야 학생들이. 그러니까 우통을 잡고 배를 다 까지고서 쏴라 쏴라. 못 쏘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이 그 중사가 자기가 쏜 거야. M16으로 탁 사격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광주는 전쟁이 아니다. 학살이라고 그러지 내가.